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황사인데요. 강남구는 황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황사주의보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황사로 갇힌 강남구의 모습입니다. 뿌연 먼지로 인해 건물들의 모습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매년 3, 4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최근 서울 지역 황사 관측 일수는 12일로 이마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황사주의보 이상 발령 시 팩스와 특보 상황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구민 행동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특보 상황 문자메시지 수신을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황사 발생 상황을 미리 체크하고 외출 전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강남 홈페이지 회원들 중 황사 오전 SMS 수신 희망 회원에 한해서 동시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 해제 시에는 황사 제거를 위해서 관내 전역에 도로 물 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사에는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각종 천식과 폐질환, 결막염과 피부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노약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황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실내 공기 정화 및 가습기로 실내 습도를 높여주며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 소매 옷을 착용하면 황사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닫고 실내 공기 정화기와 가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 습도를 높입니다.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 소매 옷 등을 착용하며 콘택트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눈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이나 손, 발을 깨끗이 씻어 혹시 모르는 2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초봄이면 항상 황사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대기중 먼지의 농도는 평소의 4~5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수칙을 잘 지켜서 소중한 우리의 몸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겠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과학현상을 실험을 통해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생활과학교실이 5기 수강생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실험을 통해 과학의 재미에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구미애 기자입니다. 전구는 어떻게 발명됐고 어떻게 생겼을까? 27일 일원 이동사무소 3층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에 미래의 과학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인 아이들은 이날 전구의 구조와 불이 켜지는 원리에 대해 실험합니다. 전구는 왜 둥글까? 먼저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 과학교실. 선생님의 명쾌한 해설이 이어집니다.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전구를 부역으로 만드는 거야.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 아이들. 전지에 집게를 물리고 니크롬선을 연결하자 하얗던 전등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아이들 신기한 듯 탄성을 자아냅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실험 도구가 많고 실험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더 재밌고 즐거워요. 생활과학교실은 강남구와 한양대학교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 연 것입니다. 강남구 2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과학교실은 3개월 과정으로 매 기수 460명의 정원이 꽉 찰 만큼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험 도구들을 가지고 실험을 함으로써 그런 원리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환구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직접 실험에 참여하는 생활과학교실이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강남구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2006년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종합훈련에는 강남구청 20개 부서와 소방서, 경찰서 등 8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강남구의 모의 재난 상황에 대한 재난복구에 참여했습니다. 강남구는 구청 지하에 훈련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규모 태풍과 강진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이재민 구호, 피해 보상 대책 등의 복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상돈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은 훈련 첫날 상황보고 자리에서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강남구는 인구와 주요 건물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니만큼 혹시 모를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 인허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강남구는 4월 1일부터 지상 4층 이하 2,00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건축 허가와 관련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가 많은 강남구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 2001년 12월부터 소규모 건축 인허가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해 처리하고 있으나 그동안 담당자의 잦은 변경과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강남구는 건축 인허가 업무가 구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구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강남구는 강남구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해 현재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증축,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등 건축 관련 신고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가운데 특정 단원만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수능 강의를 단락별로 구분해 네이버 검색창에 원하는 장면과 강좌 내용을 입력하면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장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2월 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인터넷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네이버 운영사인 NHN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언어, 사회탐구 등 수능 강의와 강사 프로필을 담은 동영상을 네이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하루 5만 명이 수강했던 인터넷 수능방송이 네이버에 등재된 후 하루 9만 4천 명이 찾는 등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봄맞이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맞이 환경정비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관내 18개소 대형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0일까지 실시됩니다. 대상 공사장은 분야별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표와 정비 사진을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정비가 미흡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환경정비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제공하고 구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구 상공회의 제4기 강남CU 아카데미 입학식이 지난 29일 구청 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김상돈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65명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축사와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강사로 나선 월간 경제풍월 배병휴 대표는 한국 경제 어떻게 변했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CEO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제4기 강남CU 아카데미에 참여한 50명의 기업인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경영 난제를 직시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직업소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지난 29일 청담 2동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고용서비스협회 전덕수 전문이사가 강사로 나서 올해 직업소개업소 지도 단속계획과 정책방향, 민원발생 사례에 따른 예방책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델, 영어 강사 등 전문 직종과 파출부, 건설 현장 근로자 등 일용 근로자의 직업 소개 요금 기준, 허위 구인 광고의 범위 등 고용 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됐습니다. 직업 소개업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연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음 교육은 6월과 9월,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4월 10일까지 2차 적십자 회비를 모금합니다. 이번 2차 모금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아진 2006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417억여 원의 71%에 불과한 299억여 원에 그쳐 연장된 것입니다. 회비는 세대주는 5천 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2만 원 이상이며 모금액은 연말 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인터넷, 편의점 등을 통해 입금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자치행정과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강남구는 4월 말까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를 받습니다. 법인세할 신고 대상은 2005년 12월 말 현재 결산법인이며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교부받아 서울 소재 금융기관이나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에 접속해 납부하면 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구는 4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일자에 따른 누적과세와 함께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며 기일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남구는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종합민원실 세무이과에 상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결핵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연중 결핵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검진은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의료 사업으로 강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결핵 환자로 판명될 경우 약 6개월간 무료 투약 치료가 이루어지며 엑스레이, 내성 검사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결핵은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3군 지정 전염병이지만 조기 치료하면 쉽게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4월부터 12주 과정에 다양한 건강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번 건강 강좌는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현대인의 웃음치료법 강좌가 매주 화요일에, 생활 속 응급처치법을 담은 응급처치교실이 매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교실과 출산 준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신만만 산모교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진행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강남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강남구는 대치문화복지회관 1층 대치갤러리에서 4월 13일까지 여운경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초대전에는 여운경 화가가 여행을 다니며 얻은 소재를 독특한 문양과 색채로 표현한 작품 13점이 전시됩니다. 황토와 아교 등을 사용한 이번 작품들은 원근법을 배제한 벽화 느낌의 표현으로 신비로움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운경 화백은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많은 대회에 입선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4번의 개인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28일 구청 큰회의실에서 세봄맞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남구 26개 동 가운데 23개 동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동은 역삼 1동, 우수동은 도곡 2동, 장려상은 일원 1동과 삼성 2동, 개포 4동 등 7개 동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를 통해 주민들은 동별로 버려진 캔을 수거해 재활용품의 생활화를 실천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부방 늘푸른 교실에서 신학기를 맞아 선착순 이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영어, 2학년은 영어와 수학을 배울 수 있는 늘푸른 교실은 대치 1동사무소 회의실과 생활체육교실에서 과목당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사설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대치 1동사무소에 전화로 하면 됩니다. 다양한 관악기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화음의 무대, 봄은 음악의 선율을 따라 공연이 30일 강남 구민회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음악동호회 올프렌즈 윈드 앙상블은 이날 공연에서 우리의 소원 행진곡, 강원도 아리랑, 라큰롤 메들리, 트럼펫 솔로 송 오브 피스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2001년 음악을 사랑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창단한 올프렌즈 윈드 앙상블은 지금까지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